뉴스 속에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. 양방향 소통 뉴스, 댓글 탐구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. 얼마 전 닥터헬스 시간에서 추위에 민감해지기 쉬운 질환들을 살펴봤는데요. 한 시청자께서 요즘 빈혈이 생겼는데 유난히 추운 것 같다며 관련이 있냐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빈혈과 추위, 연관성이 있을까요? 네,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빈혈은 여러 이유로 적혈구, 또 그중에서도 헤모글로빈의 양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데요.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포들이 제대로 에너지 대사 과정을 거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따라서 에너지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고 추위에도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. 네, 추위를 떨치기 위해선 먼저 몸이 건강해야겠네요. 두 번째 댓글입니다. 최근 국내 연구진이 불을 붙여도 폭발하지 않는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 기억하시죠? 보도 이후 언제쯤이면 이 배터리를 만날 수 있을지 또 어떤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교수님, 궁금합니다.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용 전지, 나중에 전기자동차용 전지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기술입니다. 그리고 전지 제조가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저희 예상으로는 3년 내지 5년 안으로 상업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. 네, 3년에서 5년 머지않은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겠군요. 최근 한반도에서 두 발로 뛰는 도마뱀 사우리패스 하동 엔시스의 화석이 발견돼 화제였죠. 그렇다면 이 도마뱀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걸까요? 먼저 사우리패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도마뱀을 뜻하는 사우루스와 발을 뜻하는 패스가 합쳐진 말입니다. 또한 이 화석의 발견지인 하동을 따서 하동 엔시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. 자, 궁금해서 참을 수 없는 과학적 호기심들 YTN 사이언스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댓글 탐구 생활이었습니다.